첫 키스는 언제 하셨습니까? 누가 먼저 하자고 했는지 어디서 낮에 밤에 당시의 연애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가를 저희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. 생활 침해예요. 아, 이것을 그리고 후보 검증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리고 이제 그 시절은 요즘하고 좀 달라서 이제 손 한번 잡는데도 시간도 걸리고 또 이제 손 잡고 나면 그때 이제 어깨 정도까지 손이 가는데 또 이제 한참 시간이 걸리고 뭐 그럴 때였거든요. 그렇게 이제 해 나가다가 헤어지는 게 아쉽고 그런 때가 이제 오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집에 이제 보낼 때 아, 그렇게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오게 되더라고요. 그게 처음 만난 지 얼마 만이었습니까? 글쎄요, 자연스러운 시기에. 어떤 것들이 그렇게 좋으셨어요? 스킨십 빼고요. 얘기는 안 하지만 눈이나 이런 거에서 어떤 수줍은 듯하지만 아주 진실되면서 그러니까 서울 남자들이 말 막 하는데 그런 것과는 틀린 정말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. 저도 그러고 뭐 그게 기술이었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까지도 그래요. 네. 평소 생활 중에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나요? 제가 유도한다고 그랬잖아요. 듣고 싶으면 유도해요. 하면 해주시긴 하시나요? 열 번에 한 번? 본인이 스스로 근데 눈빛으로 말한다고 그러잖아요. 구기동 남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.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. 김정숙을 사랑한다. 아니 그 이 제가 이제 평소에는 잘 못했지만 이 북콘서트하는 무대에서 한번 정말로 많은 분들 앞에서 그때도 제가 시켰어요. 정말로? 자, 그러니까 마이크 내려놓고 많이 받고요. 시도 받고 그랬어요. 군대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? 30 몇 년 전인데요. 아니 연애할 때는 연애 편지를 좀 썼죠. 그 연애 시절의 편지를 보관하고 있는 걸 봤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갖고 있어요. 자산 목록 1호예요. 하여튼 뭐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아 이거 참 땀나네요. 아 근데 요즘은 뭐 뭔가 이렇게 지지에 도움 되면 뭐든지 합니다. 법대 축제에서 만난 당신 참 해맑았습니다. 내가 수감 생활 할 때도 또 군대 가 있을 때도 또 내가 고시공부를 할 때도 늘 당신은 내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. 우리 사랑하고 결혼하고 소중한 아이들을 얻고 이제 귀여운 손자까지 생기고 함께 여기까지 왔군요. 아이들을 잘 키워줘서 또 어머니를 잘 모셔줘서 그리고 늘 바빴던 남편을 잘 챙겨줘서 고맙습니다. 내가 그냥 평범한 남편으로 곁에 있어주기를 바랐던 당신의 소박한 소망을 지켜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. 내가 훌륭한 남편, 훌륭한 아빠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우리 가정의 평범한 행복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. 마찬가지로 위대한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국민들의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은 꼭 지켜주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. 국민들
당신과 같이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. 당신을 만난 게 축복입니다. 당신이 곁에 있어 다행입니다. 처음 만나 지금까지 늘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입니다. 감사합니다.